이병옥의 20X5 여러분께 핵심 코어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이병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벙커샷의 기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벙커샷이라고 해서 그냥 똑바로 여러분들이 샷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벙커라는 특징 자체가요, 여러분들이 클럽을 보게 되면 일반적인 샷을 할 때는 이 앞에 있는 리딩 에지가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잔디를 파면서 강하게 임팩트를 들어갈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벙커도 똑같이 잔디에서 치는 것과 같이 임팩트를 하게 되면 이 클럽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모래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원했던 공을 원하는 만큼 보내는 결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벙커샷을 하기 위해서 고안된 그 부분이 이 클럽 뒤쪽에 있는 바운스라는 부분이에요. 이 바운스로 모래를 가격을 해야 모래 속으로 클럽이 박히는 것을 방지를 하면서 공을 밖으로 빼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리딩 에지로 치게 되면 이렇게 묻히지만 바운스로 치게 되면 클럽이 튕겨서 나가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 타겟 라인이 앞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오픈 스탠스를 취하시면 돼요. 이 타겟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오픈 스탠스를 취하시고 이 공이 왼쪽 발 안쪽에 오는 정도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이쪽 뒤에 3cm 부분을 가격을 할 수 있습니다. 보내고자 하는 쪽은 이쪽, 그 다음에 제가 서 있는 라인은 이 타겟 라인에서 오픈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클럽 페이스는 제 몸이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공에다가 스퀘어로 논다 하더라도 이 클럽 페이스는 이미 오픈이 되어 있는 것과 같은 역할입니다. 물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고요. 여러분들이 더 공을 띄우고 싶다면 여기에서 클럽을 더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렬은 끝났어요. 이때 여러분들께서 벙커샷을 가장 어려워하는 이유가 오픈 스탠스를 취했을 때 스윙을 아웃 투 인 궤도로 스윙을 해라. 이미 저는 공을 기준으로 해서 오픈이 돼 있어요. 저는 제 어깨 각도대로 스윙만 한다 하더라도 이 공에는 이미 아웃 투 인 궤도로 들어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공을 공의 타겟 라인으로 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셋업을 해 있는 이 각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스윙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 클럽은 오픈된 것처럼 맞게 나가게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 공에는 스퀘어 페이스로 두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똑바로 섰을 땐 이 클럽은 지금 오픈된 거나 마찬가지로 놓여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중요한 건 이 타겟 라인으로 백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어깨 라인으로 정렬되어 있는 이 부분으로 스윙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저는 이 상태에서 제 어깨 라인으로 스윙을 합니다. 타겟 쪽으로는 당연히 아웃 궤도처럼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큰 어려움 없이 한 가지 스윙으로서 여러분들 벙커샷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